파트 1 종이 조각이란 아랫글은 경험으로 정리된 주관적 내용이 많습니다. 페이퍼 아트란 페이퍼 아트는 종이로 표현하는 미술입니다.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듯 페이퍼 아트는 종이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페이퍼 아트도 다양한 분류로 나뉘는데요. 종이를 접어서 표현하는 종이 접기, 감아서 표현하는 종이 감기, 전개도로 입체를 구현하는 종이 모형, 반부조 표현의 종이 조각 등으로 구분되지만 그 원리는 페이퍼 아트란 큰 울타리입니다. 종이 접기는 종이를 접어 구현하는 가장 순수의 페이퍼 아트로 모든 페이퍼 아트의 시작입니다. 국내 페이퍼 아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종이 조각은 스케치하고 물감으로 그리는 것을 만들다라 말하지 않듯 종이 조각도 종이로 그리다란 말이 가장 부합한 표현입니다. 자유로운 표현 영역으로 페이퍼 아트의 다양한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으며 부조형 표현을 주로 합니다. 종이 모형은 전개도를 통해 입체를 표현하며 일상 소품에서 예술적인 작품까지 넓은 작업 영역을 갖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니아층이 구축되어 있는 페이퍼 아트입니다. 표현 방법이나 사용 재료로 한지, 닭종이, 종이 감기 등으로 세분됩니다. 가나는 입체와 부조의 예시입니다. 우리는 종이 조각이란 장르를 공부합니다. 종이 조각은 생각의 표현이 자유로워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려진 종이에 볼륨을 주는 과정으로 재밌고 계층에 맞는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이 쉽습니다.